양초 감독이 인터뷰 때문에 이렇게 스치듯이 만나면서 농담을 주고받았는데 서로가 서로를 좀 걱정하더라고요. 최근에 흘려주고 자 뛰어줬습니다. 오! 높게 뜨고 말았습니다. 리차드 헤드였습니다. 네. 살짝 밀었다 거네요. 경합 과정에서 좋은 위치에서 프리킥 기회를 얻고 있는 전북현대입니다. 백승호 선수의 프리킥. 백승호 선수 우리 이제 37번째 출전 프리킥. 자, 들어갔습니다. 백승호 선수의 데뷔골이 나오면서 1대0으로 앞서는 전북현대입니다. 자, 백승호 선수가 이렇게 되면 K리그로 와서 첫 번째 득점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위에서 밑으로 떨어지는 네. 굉장히 그 낙하의 어떤 궤적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출발이 오른쪽으로 출발해서 왼쪽으로 휘는 상당히 각도 크게 들어가면서 김현각 골키퍼가 전혀 손을 쓰지 못했습니다. 지금 드립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큽니다. 이거 헤드카드가 나왔는데요. 이렇게 되면 이외에 패스 슛! 왼발 코너킥! 연결을 시도합니다. 구스타보 이겨냈어요. 구스타보 슛! 1류첸코 쪽으로 1류첸코 돌아서 자 1류첸코 여유 있습니다. 구스타요. 구스타보 슛! 돌아갑니다. 뒷골이에요. 5대1 선수 경기였다. 그렇죠. 맥주관은 다 했는데 없으니까 어른들이 그렇게 모두 열심히 하고 있고 감독님이 잘 보조시켜주셔서 지인들이 속상하다는 그런 메시지를 보고 이런 상황을 생각하면 그래도 그러고 하는데 거기 너무 신경을 쓰려고 안 하거든요. 항상 많은 얘기가 있어서 어렸어요. 이제 많이 적응한 것 같아요. 그런 말들이나 기사들 또 어렸을 때부터 바르셀로나 왔을 때 거품이나 이런 많은 분들이 있었는데 어릴 때부터 그런 좀 힘든 것 같고 경험하면서 지금 저기 기사 나면 아주 진해서 그런 관계를 보이면 좀 기사 나오는 거고 그러다가 또 잠시 좀 내려가면 또 그런 기사 나왔으니까 저는 그냥 항상 꾸준히 있는 걸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자, 백승호 선수가 이렇게 되면 K리그로 와서 입니다. 그렇습니다. 디딤발의 발목 한번 보세요. 이게 위에서 밑으로 떨어지는 네. 굉장히 그 낙하의 어떤 궤적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출발이 오른쪽으로 출발해서 왼쪽으로 뛰는